배찌님 사연입니다. 자유로에서 본 그 여인. 안녕하세요, 왓섭님. 무편집본을 정주행하며 잘 듣고 있는 섭님의 팬입니다. 저도 실화 하나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 세상에는 귀신이 존재하는가라는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오싹한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던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말이죠.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 늘 궁금했던 제가 형님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일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 형은 정말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 자유로 귀신이라고 알아? 제 질문에 형이 반문하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0여 년 전,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형님은 아버지와 함께 늦은 저녁 밖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분께서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가게 된 것이었죠. 장례식장은 일산이었고 형님과 아버지는 차를 타고선 서둘러 향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을 마치고 그렇게 자정을 넘긴 시각 다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갈 때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셨지만 장례식장에서 술을 조금 드셔서 집에 다시 올 때는 형님이 운전했습니다. 아버님은 조수석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서울로 가는 방향인 자유로를 탔습니다. 형님은 약간 피로를 느꼈지만 꿋꿋하게 운전을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를 한참 달리던 중 그 형님의 시야에 무언가 보였다고 합니다. 갓길에 웬 여자가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 뭔 야밤에 이런 데서 여자가 혼자 서 있지? 형님은 의아해하던 중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의 2미터에 가까워 보이는 큰 키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한밤중임에도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했다고 합니다. 뭐야? 참 이상한 여자네. 형님은 조금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어느 정신나간 여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나치는 순간 여자의 얼굴을 스치듯 보게 되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생각했던 그 얼굴엔 두 눈이 뻥 뚫려 있었고 그 모습에 형님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분에 조수석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셨죠. 아, 뭐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아빠, 귀신 본 것 같은데요, 저? 아버지는 한 번 쓱 돌아보시곤 다시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운전하기 싫으니까 꼼수 부리고 있어. 졸았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 형님은 꾸역꾸역 할 수 없이 운전을 했고 아버지께 잘 자고 있었는데 깨웠다고 잔뜩 잔소리만 들으며 겨우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형님은 그 여인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뚜렷하게 여인을 보았었던 데다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잊혀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행히 자유로에서 보았던 여인이 점점 형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갈 때쯤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떠있는 것 중에 유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유로 귀신 동영상, 자유로 귀신 사진 등등. 그와 관련된 검색어랑 검색어는 모두 순위권에 머물렀던 날입니다. 아마 그때가 200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 귀신이 검색어에 떴던 이유가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양 특집을 했었고 개그우먼 박희진 씨가 패널로 나와서 처음으로 자유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박희진 씨가 자유로를 달리던 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았을 때 그것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뻥 뚫린 눈이었다. 이 자유로 귀신 괴담은 다음 날부터 창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그 파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 왼종일 검색어 1위를 유지했으니까요. 자유로 귀신? 이건 또 뭐야? 그렇게 형님은 자유로 귀신 검색어를 보게 되었고 눌러서 확인을 해보았던 것이죠. 그 귀신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눈이 뻥 뚫린 여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흔히 나오는 사진이죠. 어? 이 여자... 내가 저번에 자유로에서 본 그 여잔데? 와... 나만 이 여자를 본 게 아니었구나. 형님은 그 뒤로 또 며칠 동안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다시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말이죠. 와, 그럼 진짜 귀신이 있는 거네요? 그래, 귀신은 진짜 있어. 정말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그날의 술자리는 오싹함으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